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연 오늘도 똥손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역사를 쓴 분들이 다시 돌아왔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잘 돌리면 앞에 소개를 그렇게 해서 그런 좀 실망을 조금 할 것 같아요. 오. 네, 전 끝까지 한번 안 듣는 것도 파격적일.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궁금해서 또 찾아 듣게 되는 또 매력이 있으니까요. 예, 빨리 소개합시다. 네, 좋습니다. 과연 똥손을 찍음손을지 새 앨범으로 돌아온 에픽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번 좀 팀 인사 없나요? 팀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픽하입니다. 오, 마치지도 않았는데 딱 되네. 오, 오랜만에. 세월이 있으니까. 세월이 있어요. 네, 예. 자, 잘생긴 손으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픽하의 DJ 투컷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하의 막내 미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하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형 타블로입니다. 와! 아, 투컷 앞으로 자, 긴급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거 하고 갈게요. 김보은 네. 씨가요. 투컷님 요즘 인생 네컷 유행인데 이름을 네컷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나요? 네컷이 낫긴 하다. 예. 안녕하세요. DJ 네컷이에요. 사실 뭐 투컷 검색하면은 여러 이상한 그 제 얼굴 말고 그 투컷이 나와. 사진 두지 않게 붙여놓고 투컷이라고 올리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 차라리 네컷으로 바꾸는 게. 요즘 MZ 세대들은 꼭 한 번씩 찍는다는 인생 네컷. 그렇죠. 꼭 여기만 오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저는 전에는 수컷으로 활동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간 수컷으로 활동을 했죠. 와우. 근데 네컷이 힘들면 인생 투컷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인생 투컷보다 그냥 인생 네컷으로. 그냥 아예. 아예 그냥 인생 네컷. 이렇게 활동명을 그곳을 네. 뭐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 금방 해요 사실. 만약에 오늘 방송 하다가 뭐 에픽하이가 검색어 1위를 한다면 네. 아직도 그런 거 있나요? 아니 없어요. 검색어 1위가 없어요. 네. 아 그럼 뭐 할 걸 게 없네. 그럼 뭐 오늘 뭐 음원 차트 1위를 하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인생 네 컷으로. 네. 음원이 언제 나왔죠? 아 이제 6시에 나와요. 6시에 나온다. 네. 오늘 홍보가 진짜 중요하네요. 진짜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 그래, 아 중요하죠. 아, 다른 걸 떠나서 그 이름 바꾸기 때문에라도 사활을 걸고 한번. 네, 뭐 그러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바꿉니까? 아, 예, 오피셜. 또 한 달간. 한 달간. 이번에 차트를 1위를 하면. 네네. 인생 네 컷. 인생 네 컷으로. 타블로 미스라 인생 네 컷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어느 음원 사이트냐 또 특정해야 되지 않나요? 뭐라도 하나 1위. 뭐라도. 대단한 거잖아요. 네, 네. 인생 네 컷.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포털 사이트에 에픽하를 검색하면 거기에 본인의 어떤 그 프로필에 인생 네 컷으로. 네. 제 인생 네 컷. 멤버 타블로 미스라진 인생 네 컷. 이렇게. 네 갑니다. 가요. 네. 그리고 프로필에는 네 컷이 있어요. 사진이. 그렇죠. 오. 똑같은 사진을. 네 컷으로. 4분할해 가지고. 똑같은 걸. 네, 네. 타블로 씨랑 미스라지는 그냥 한 컷에 하고 네. 그 투컷 씨만 그걸 그냥 나눠서 그냥 네 그렇죠, 컷으로. 그렇죠. 뭐 어떻게든 네 컷으로 나눠서 하시는 네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걸 보려고 검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 네네. 지금 근데 오늘 나오신 이유가 그 개명을 하려고 나오신 건가요? 나오신 이유가 어떤 거냐고 궁금해하셔서. 네, 네. 아 네. 아 겸사겸사. 네, 오늘 6시에 저희 새 앨범 나오고요. 네, 음원이 나옵니다. 스트로베리라는 네. 스트로베리 제목으로. 네. 딸기. 이번에 그 저희가 또 처음으로 화사 씨와 함께 화사 씨. 아 저번에 헤이즈랑 와서 잘 안 됐잖아요. 이 컬트 응감회가. 그래. 잘 안 됐다니요. 응감회 노래 안 이게 예, 헤이즈 노래만 계속 나오고. 헤이즈 노래를 3번 연속으로 틀고 저희 노래는 한 번도 못 나가고. 음원은 잘 됐잖아요. 예. 네, 근데 네. 그 다음에 와서도 그다음에 한 1년 후에 또 왔어요. 또 왔죠. 또 신곡을 내서. 근데 그때도 헤이즈 노래가 또 나가고 저희 노래 또 못 나가고. 그러니까 헤이즈의 늪에 빠졌죠. 네. 네, 오늘은 화사하군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헤이즈 노래가 하나 있긴 하네요.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근데 아, 오늘 또 이게 걸리면 이건 운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 저 비도 오고 그래서가 자꾸만 걸려요. 그러니까 헤이즈를 팀에 영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렇게 이제 뭐 뽑지 못하는 것도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도 악재가 좀 많이 겹쳤다고. 무슨 악재가 있었어요? 아, 네, 뭐 하드라고 하죠. 그 하드 음악 저장해 놓는 네. 마지막 편집을 하고 아직 그거는 저장을 못 했는데 그게 날라가고 아 다시 해야 됐죠. 네.
진짜요? 처음부터 네. 다시 한 거예요 그럼 작업을? 그 마지막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믹스 어. 그 작업이 근데 아. 그게 다 날라가가지고 막판에 이제 야. 발매일은 잡혀있고 어떻게 네. 어떻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후다닥 그냥 밤새면서 야. 대충 하진 않았죠? 똑같이 했죠 그 전이랑은 그래도 뭐 대심해 볼만 하긴 한데 그렇진 않죠 그럼 대충 똑같이 했어요 뭔지 알겠죠? 예 뭔지 알겠어요 똑같이는 했는데 어차피 대중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어, 저희도 모르니까 어떻게 했더라? 의심이 가긴 해. 네, 어떻게든 합리적이네요. 궁금하게 만들려고. 네, 대충 똑같이. 네, 대충 똑같이. 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두 번째 그렇게 다시 했을 때가 더 좋은 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좀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그것 때문에.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노래 제목은 캐치고요. 캐치. 아, 화사 씨와 함께 한 노래인데 너무 신나고 그러니까. 앨범 전체 타이틀이 스트로베리예요? 네, 그 전체 굉장히 앨범의 제목이 스트로베리, 딸기. 왜 딸기죠? 아 뭔가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넘어. 아 그럼 딸기 먹어줘야지. 제철이잖아요 지금. 제철이죠. 제철 과일이죠. 어 제철 과일. 방어랑 딸기죠 사실. 근데 방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앨범을 방어로. 아 방어는 생각을 못했네요. 와 중방어 이렇게 하기는. 방어 참신한데. 아, 그렇다고 뭐 겨울 초에 들어간다고 뭐 앨범 이름을 과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서 네. 만약에 그 신선한데 생선이 만약에 1위를 하면 어. 그러면 투컷은 인생 내 컷으로 바꾸고 앨범 제목은 아니, 방어가요. 네. 방어가 영어로 뭐야? 과메기. 방어가 뱅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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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피쉬로. 뱱피쉬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바꿔요 다 바꿔. 네. 야 이렇게 되면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자. 대방어를 눌러서 들어갔더니 타블로 미스라진 그리고 인생 내 컷이. 예. 예. 어지럽습니다. 그냥 딸기로 가시고요. 네. 네, 딸기. 딸기는 이제 우리가 재배도 하지만 이제 자연산 딸기. 제일 맛있는 데가 논산 딸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앞에 논산 좀 붙여주시면. 논산 딸기. 논산 스트로베리. 논산 스트로베리. 예, 예. 스트로베리 바이 논산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아, 스트로베리하고 타이틀곡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캐치. 캐치고. 캐치. 네. 화사 씨가 피처링을 하죠. 아마 뭐 화사 씨가 어떤 계기로 해서 화사 씨를? 아 좋은 계기였죠. 물론 좋은 의도였습니다. 네, 뜻깊은. 예, 엄청나군요. 아니 저희가 워낙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하고 와우. 그리고 이 노래가 이렇게 좀 신나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노래인데 어. 가사를 보면 거의 뭐 나한테 막 너 나를 막 건드리는 사람들, 나 괴롭히는 사람들 뭐. 한박 매긴다. 뭐 이런 가사 좀 세요. 근데 화사 씨가 약간 그런 이미지를 뭔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약간 걸크러쉬 씨 느낌 좀 있죠. 네, 그 느낌.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함부로 했다가는 그렇지. 큰일 날 것 같아. 흠꼬 다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매력이 있죠. 부탁드렸죠. 네. 그랬더니 당연히 그냥 흔쾌히. 제가 화사 씨한테 문자를 해서 부탁드리고 동시에 투카 씨가 회사 A&R 분한테 연락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불안해서 회사 대표님한테도 따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호의를 했죠. 예, 이렇게 빠질 수가 없게. 진짜 그야말로 캐치. 캐치했네. 캐치했네 진짜. 와. 진짜 벌써 들어보고 싶은데. 두 곡이 있다 있는데 On My Way는 또 수록곡입니까? 네. On My Way는 갓세븐의 잭슨 씨가 오 잭슨 피처링 했는데 이 On My Way도 사실 그 국내 음원 사이트에는 이 타이틀 이걸 붙여야 돼가지고 타이틀을 지정하는 거지 뭐 해외에서는 타이틀이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 On My Way도 저희에게는 타이틀곡 같은 아, 정말 시원시원한 듣기 너무 좋은 그런 곡입니다. 두 곡 들어있습니까? 딸기 안에는? 아니요 다섯 트랙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트랙이 들어있어요. 네. 예. 그럼 이어서 세 트랙 더 어떻게 할까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다른 분도. 세 트랙은 뭐 그냥 안 들어도 돼요? 그닥. 아 그게.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지워졌던 음악이군요. 아니. 그렇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들어보세요. 우리가 딸기를 사잖아요. 딸기 살 때 위에 부분만 크고 밑에는 작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지. 그거야? 이야. 아이 절대 아니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싱싱한 거 이렇게 위에다 위에 얹어놓고 예, 큰 거 위에 얹어놓고 좀 상처난 거 밑에다. 예. 약간 끝이 하얀 게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다섯 곡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뭐 솔직히 말합시다. 네. 뭘요? 비판 내가 얘기해 주세요. 솔직한 거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비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뮤지션들 뭐 앨범 내면 물론 그 앨범에 들어있는 뭐 열 곡이든 예. 다 아끼죠. 다 아끼죠. 하지만 솔직히 한두 곡 더 아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뭐 타이틀 곡이 되고 뭐 네. 그렇죠. 이런 걸 좋아했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래서 캐치랑 On My Way 나머지도 뭐 그냥 거기 그래, 있어요. 제목이 그래도 제목이라도 얘기를 해야죠. 정확히 거기 있어요. 그리고 아니, 뭐. 잠시만요. 스트로베리라는 앨범에 스트로베리라는 곡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건 그냥 앞에 그 나오는 노래고 1번 와우. 1번이고요 다운뱃 프리스타일이 한 4번이에요 4번. 그다음에 가즈라떼가 5번. 아, 가즈라떼 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캐치 알겠습니다. 3번. 지금 피처링, 보니까 네네. 우리가 떠드느라고 지금 1부가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세곡 얘기해야 된다. 시간 낭비했잖아요. 이거 저는 처음 들어본 게 본인 앨범이 쓸데없다. 캐치 피처링 화사. On My Way 피처링 잭슨만 알면 된다. 알았다고. 빨리 한번 돌려. 빨리 돌려 누가. 지금요? 네, 지금 빨리. 자 갑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이번에 끝나? 돌렸습니다. 야 돌리자마자 비도 오고 그래서 나오면. 야. 자 나옵니다. 첫 번째 캐치가 저렇게 빠른데. 오빠! 웬일이야? 바로 나왔어. 우와, 엄마 웨이가 나왔어. 아니, 우와. 야 정말 재미없어. 아니 아, 이 아, 잠깐만요. 이 알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은 뭐죠? 됐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죠? 아 이게 아, 이거 지금 인생 네컷 씨가 돌리셨거든요. 시작부터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그래, 미스라 씨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 뭐야, 그럼 다시 돌려? 아 그게 하기라 다시 돌리기 아니 들어야죠 노래. 와, 나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와, 이거 지금 근데. 일단 이게 6시에 공개되는 거죠? 네. 네. 미리 듣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아~ 네. 최초 공개입니다. 와우. 잭슨 씨 가슴은 잭슨 씨 피처입니다. I'm a need you to shut up for a minute. Zip it up. 마음 아프길 바래 네가 그리 아파. I don't need your love. Hate me. I don't care.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시작 컬투 쇼. 자, 컬트 음감의 에픽하이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선공개를 한 건 정말 대단한 서프라이즈인데 그 노래가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지금 게시판에 전체적으로 에픽하이한테 너무 실망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 화가 난다라는 댓글도 저는 문자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가시방석이에요. 이 재미의 끝을 제가 장식했다니. On My Way 선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 이 노래는 제가 선공개하지 않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앨범 6시에 나오면 오늘 나오면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투카시 근데 이거 뽑히면 나간다 그래서 어차피 안 뽑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못 뽑아 했는데 그걸 바로 해가지고 뽑았네요. 지금 반응도 안 좋네요. 와. 그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럼 문자를 하나씩 읽어주세요. 7245님이 지금 에픽하이 신곡이 나오는 건가요? 설마 꽝을 안 하셨어요? 실망적이다. 봐봐 지금 게시판이 다 이런 글들이에요. 노래는 좋은데 실망이래요. 네. 진짜 노래는 진짜 좋더라고요. 김병건님 와 재미없어. 그룹의 정체성이 흔들렸네요. 안타깝다. 이현영님 초심을 잃었네요. 이상우님은 헤이즈 노래 들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아 재미없다는 말을 들은 게 이렇게 기분이 나빠. 아니 원래는 지금... 음원을 공개하면 그 음원에 대한 와 노래 좋아요 뭐 어떻게 맞아요. 이런 노래 만들었어요 네. 랩 좋았어요 뭐 잭슨 씨 음성이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 얘기를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현재 멜땡 음원 사이트 인기 검색어 3위. 와 제 생각에는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야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생 지금... 세 컷까지 나왔어요. 인생 세 컷. 저기서 1위 하면 인생 내 컷으로 바꿔야 된다. 아 그렇죠. 아니지. 아니 저기서는 검색어잖아. 저기서는 검색어 1위 하기. 아, 근데 아까 쉬워요. 약간 조금 불투명하게 얘기했는데 뭐든 그 사이트에서 1등 하면 음원 사이트에서 뭐라도 1위를 하면 그런 식으로 가지 마.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멱살 잡을 뻔했어. 그러니까 뭐라도 1위를 하면 뭐라도 야, 어떤 데 어떤 음원 사이트든 뭐라도 1위를 뭐라도 하면. 1위를 하면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그럼 검색어도 있어요. 처음엔 검색어 1위 하면 했잖아요. 아니 뭐요 그냥 인기 검색어잖아 이것도. 네 그럽시다. 그럼 1등 내 이름이야.
몰아가 보죠. 내 이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 이렇게 네. 지금 뭐 이렇게 공개하자마자 지금 인기 검색어 올라갈 정도로. 아 엄청나요. 노래가 너무 좋고 진짜로. 네네. 특히 이제 미스라의 폭풍 같은 랩이. 야 감사합니다. 뭐, 너무 네. 좋네요. 난리가 났어요. 미스라가 진짜 그 녹음할 때도 진짜 무슨 이렇게 말 한 마리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 들판을 달려가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아, 미터기 얘기가 오늘 이렇게 수미상관이. 예, 그러네요. 와. 조금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On My Way 랩. 예, 아, On My Way요. 그 미터기 진. 그 뒤에 달리는 부분. 달리는 부분. 잠시만요, 지금 꺼내와야 돼가지고. 예, 예, 예. 하사지를 네. 띄워드릴까요? 하드가 아니요. 지워졌었거든요. 하드가 같이 지웠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노래가 어차피 아, 어차피 인생은 떠나가지 그거 그 부분. 뜨뜨뜨뜨뜨뜨뜨뜨 그. 그러니까요. 그걸 꺼내고 있다고 지금. 아 지금 그거. 제가 봤을 때 이걸 들으려면 6시 이후에 미스라지 본인 노래를 듣고 연습해서 다시 나오셔야 돼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 네. 지고. 지고. 네. 자, 그러나 저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2월 6일에 바로 또 월드 투어를 떠나십니다. 와. 네,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네.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총 7개국에 36개 도시를 돈대요. 와. 그러면 36개 도시를 나라별로 이렇게 돌아다닐 거면은 떼돈 벌겠네요. 뭐 네, 열심히 일한 만큼은 벌죠. 와. 야, 그럼 한국에 어느 정도 머무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돌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유럽 한 2주 갔다가 유럽 2주 갔다가 잠깐 서울에 와서 한 4일 정도 있다가 또 미국 가서 이제 한 달 2주를 돌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또 아시아 투어를 네. 하고 와. 총 기간이 거의 한 3달? 뭐 이렇게 잡고 움직이. 해내달. 올해는 한 4개월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겠어요. 아, 저랑 반대로 오시면 약간 그 부러워서 어떤 그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되는 문제라서. 부부가 3대가 덕을 쌓아야 가질 수 있다는 행운이라잖아요. 네. 애틋해지죠. 애틋해지죠, 네네네. 진짜로. 정확한 단어를 찾았어 내가. 애틋해지죠. 예. 빨리 관계가. 애틋해지죠. 그 뜻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죠. 네, 특히 투카 씨는 이제 시끄러요. 네. 저희가 이렇게 떠나는 날을 굉장히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을 투카 씨가 또 팬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떠나는 날을 자기 손에다 바를 정자를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플로 디데이 같은 거 해놓고 나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저 얘기하고 계속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장난입니다. 네. 자 한번 더 돌려볼까요 이제? 아네 예, 이번에 제가 해볼게요. 파블로. 저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 웃음을 선택할 건가요? 어떻게 신곡 공보를? 아무리 그래도 리더인데. 여러분 네. 저는 투컷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에픽하이의 리더입니다. 제 노래 따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와. 자 여러분의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이거죠? 이거죠? 비도 오고 그래서 이거죠? 가자! 가보겠습니다. 가자. 웃음을 선택했을지. 자, 우리 타블로의 선택은 바로 캐치! 야, 진짜 잘한다. 오늘 아예 맘먹고 나왔구나. 오늘 홍보하려고 맘먹고 나왔어. 우린 글렀어, 이제. 야 이제 야 어떻게 금손이 돼서 돌아왔니?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봐요. 이제 뭐, 컬투션 못 나오겠다. 왜 이제. 존재하죠 와. 저희는? 와. 너무 극단적이다. 똥에서 금으로 가다니 갑자기. 와 이거 좀 와 네. 이렇게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알리고 싶은 그러니까 잘 됐으면 하는 곡이 두 곡 있다 그랬는데 그걸 두 곡 만에 다 뽑았어요. 쉽지 않거든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좀 더 저희 노래를 많이 써놨나요? 아 이게 두 곡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칸을 더 차지하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한 곡이라면 네 번밖에 안 써놓게 되죠 원래는. 아 이건 좀 실망이네요. 차라리 On My Way를 한번 더 듣던가 이랬어야 이게... 되는데. 야 이렇게 자 캐치 이제 네, 닥치고요 캐치 듣겠습니다. 네네. 마마무 화사 씨가 함께했습니다. 예예. Catch when you fall. I cannot complain, cause they know. 조건을 틀어도 지금은. 너무
웃기네 지금. 아, 네네네. 야, 캐치가 아... 나가는 동안에 옆돌기 난장판이 벌어져갖고 지금. 네, 한 아이가 먼저 돌았죠. 와. 그리고 이제 미스라진 씨가 돌았죠. 네. 네. 새 앨범을 위해서 돌은 거죠. 한번 보여주겠다고. 여기 네. 10살짜리 친구랑 1대1로 네. 옆돌기 배틀이 옆돌기 벌어졌어요. 배틀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굉장히 됐습니다. 돌아버리는 상황이었죠. 뭐 네. 이제 다 캐치였습니다. 캐치. 아, 화사 씨 목소리 진짜 좋네요. 아, 화사 씨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좋아. 한 번에 끝나요? 금방 녹음을 끝나버립니까? 아, 그냥 자기 노래가 돼버려요. 와. 그럼 화사 노래네요 이건요. 뭐 그렇게 가시죠. 네. 그렇게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화사의 신곡 들으셨습니다. 네. 오. 에픽하이 피처링. 네네. 화사 피처링 에픽하이. 네. 뭐 저희 노래는 다 그렇죠 뭐. 아니라고? 약간 오늘은 뭐 다 내려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솔직히 뭐 우산 같은 노래 들으면 유나 피처링 에픽하이라고 해도 물론 뭐 저희가 한 거라고 곡을 썼지만 예예. 예. 그래도 뭐 그렇게 하세요. 화사 새 앨범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화사 씨가 진행하는 음악 예능 화사 쇼에서 캐치 무대를 선공개를 했다는데 네네. 화사 쇼에서 공개한 걸 보니까 화사 노래가 많네요, 진짜 그죠? 네, 뭐 그렇게 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괜찮아요. 예. 아,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작곡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니 화사 씨가 앨범을 냈는데 왜 피처링한 가수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죠? 아, 저희가 상부상조 뭐 도와주면 좋은 거니까요, 서로. 네. 품하시죠. 네. 저희가 또 프로듀서니까. 아, 프로듀서. 저희가 작곡을 하고 제작을 했으니까. 아, 제작을 하셨구나. 제작자로 나온 거죠. 아, 그러면. 화사 씨. 벌어야 노래. 되니까. 네, 화사 씨 노래. 바쁘시니까 화사 씨 또. 바쁘죠. 네네네. 바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화사라는 이름을 제일 앞에다 두면 또 이제 마마무 활동이랑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부딪힐 수 있으니까. 에픽하이 피처링 화사. 캐치.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곡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바이럴 저런 거죠. 찾아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약간 우울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인생이 뭐가 좀 약간 좀 슬퍼서 지금 말렸어. 우리 그 7728님이 쇼다운 여러분들 아직 미스라 씨가 안 돌렸잖아요. 헤이즈 노래는 우리는 들 수 있어요. 제발. 한 번 더 남았죠. 네. 시아님께서 막내 쓰라 오빠만이 이 그룹 컨셉을 살릴 길이다라고. 네. 아니 계속 금손으로 갈 건지 컨셉을 확실히 해라. 금손은 솔직히 에픽하이랑은 안 어울려요. 안 맞지. 우리 팀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리고 저희 뭐 아시다시피 뭐 솔직히 뭐 이 밑바닥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똥손이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과천에서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아, 네. 비를 완전 마지막 무대였었거든요. 아 갑자기 저희가 무대 올라가려니까 비가 호구가 와 저희 맨발로 했잖아요. 맨발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했어요. 네, 비 진짜 막 자빠지면서 그런 다음에 폐렴 걸려가지고 폐렴이 걸려 진짜로 무대 위에서 폐렴 걸려 보신 적 있나요? 진짜 끝나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진짜 그 모습이 갑자기 네. 생각나요. 저희는 소개하고 빠졌는데 그 순간 비가 갑자기 비가 열 배로 오는 거예요. 신발에 물이 가득 고였었어요. 저 그 신발 버렸어요. 냄새 나서 새로 산 거였는데 갑자기 와 갑자기 공개 방송 때 그러니까 네. 컬투쇼랑 사연이 깊은 그룹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패밀리예요 저희. 네. 자 이제 막내가 좀 돌려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대가 엄청 큽니다. 네, 네. 야 진짜 너에게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야. 다른 거 나오면 진짜 재미없어지는 거야 우리. 자 미스라가 돌려겠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면 대박이죠. 오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스무스 아, 캐치가 또 나옵니다. 이게 뭐 하러 오셨는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거 예. 제 죄송해요. 이건 제가 거부해도 되나요? 예. 아니요. 바로 나가. 벌써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 진짜. 예, 네. 들으세요. 이제 당신은 노잼 그룹으로 밝혔습니다. 네네. 화사 씨 노래 한번 더 들을게요. 예. 네. 아 아까는 에픽하이 피처링 화사 캐치였고 네. 이번에는 화사 피처링 에픽하이 캐치를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살짝 이런 저 아 타블로 씨의 특이한 취향이 공개됐다고 하네요. 백가 어머니의 욕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오 이게 뭐죠? 예 백가 씨 어머니 아세요? 네. 그 어머니가 욕을 잘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막 이렇게 막 이게 왜 제 특이한 취향이 된 거죠? 아니 그 백가 씨 어머니 일화를 좋아한다는 거 아닐까요? 아 네 근데 뭐 그렇게 넘어 아 예전 방송에서 나온 거구나. 아 방송에서 아 참 엄청난 정보력이에요. 아 타블로랑
빨가랑 친 겁니까? 네네. 저희 예전에 뉴욕에 갔을 때 저희 그 막 그 자켓 사진도 찍어주셨고. 아, 그러니까 네. 워낙 이제 아티스트, 사진 아티스트니까. 에픽하이에 되게 저희가 아끼는 많은 사진 중에 백가 씨가 찍은 사진이 많아요. 감각이 있죠, 그 친구가. 네,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은 지금 뉴욕에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욕 좀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욕 좀 해달라고. 제가 왜 이게 기억이 안 나냐면요. 그때 아마 술 취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기억난다. 예. 엔정신에 전화해서 욕해달라고 하기 힘들죠. 제가 네. 그렇죠. 백가 어머님에게 부탁드렸어요. 저 좀 욕 좀 해달라고. 정신 좀 차리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현재 멜땡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남았습니다. 이 지금 네. 3.5카까지는 왔어요. 3.5카까지는 갔어요. 네. 지금. 야, 지금 많은 검색 조금만 더 해주시면, 분발해 주시면 금방 올라가는데. 여러모로 나온 게 손인데 이게. 지금 나와서 이제 우리 노래 주인공 그 자리 뺏기고 네. 예. 좀 화사한 노래 노잼 그룹 되고 이름 바뀌고 네. 뭐 컬트 음감의 가수들이 음원을 홍보하러 나올 때마다 에픽하이를 제가 계속 언급했어요. 아. 근데 이게 언급할 가치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가치가 많이 하락했네요. 아, 근데 이것도 대박인 게 세 번 돌려서 세 곡을 다 뽑은 것도 대박이잖아요. 야, 그런 가수들이 많지 않죠. 김영철의 따르릉 이후에. 통을 그렇게 넘겨드릴게요. 아, 네네. 따르릉에서 저희로 넘어왔군요. 네. 따르릉 캐치로 예. 드리겠습니다. 예, 따르릉을 연속 세 번 라이브를 하고 왔어요. 시끄러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라이브였어요? 라이브를 했어요. 진짜. 그래도 그건 웃기기라도 했겠네요. 예, 아. 라이브니까.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아. 아니 본인이 아침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김영철 선배. 예. 거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니까 더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큰 화환을 3단 화환을 만들어갖고 네. 저기다 뒤에 세워놓고 계속 노래 부르더라고요. 아, 한 번까지는 이제 재밌다가 두세 번째 좀 그렇죠. 한 번까지도 조금 괜찮았는데 세 번에서 예. 아. 형님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죠. 아, 너무 막 예. 반복 개그를 좋아하시면 그 개그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반복 따르릉이죠 뭐. 따르르르르릅니다. 여하튼간 아, 그 이후로 이렇게 또 행운이 에픽하이와 함께하네요. 네네. 전병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나님 곡이 역주행으로 한동안 인기였는데 지금도 인기죠. 에픽하이 배 안 아프셨는지. 아 진짜 유나의 노래가 역주행이 지금까지도 계속 됐어. 근데 이게 왜 배 아파할 일인 거죠? 물어보는 거잖아 이 사람이. 네. 전병곤씨가 아, 아니 당연히 좋죠. 저희 동료나 저희 친한 사람이 특히 그리고 막 저희는 신인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음악을 하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또 재조명되고 또 이렇게 한번 사랑 크게 받고 그러면 너무 좋죠. 이게 다 함께 잘 되는 기분이 들어요. 오~ 저는 따로 전화해서 진심이에요. 축하도 해줬어요. 전화해서 투컷? 네. 네. 아, 저도 연락 바로 했어요. 와 유나랑 친합니까? 미스라는 전화 안 했어요? 아 네 전화 안 했습니다. 예. 미스라는 유나 씨를 집으로 초대해서 요리해 준 적 있어요. 우와 와 친하구나. 네. 그 정도면 진짜 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바쁜 모습 보니까 이제 지금 막 되게 그 노래가 사랑받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밥 진짜 네. 요리하는 모습이잖아요. 미스라가 요리해 준 거고. 근데 잘 어울려 요리랑 미스라랑. 이 바쁠 때는 그냥 연락 많이 안 하고 냅두는 게 사실 예인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활동 많이 할 수 있게. 맞아요. 지금 그 막 사랑을 많이 안 받은 노래 중에 에픽하이 노래 중에 네. 그렇게 역주행이 됐으면 하는 곡이 있습니까? 아 근데 저희 노래는 이미 충분히 다들 사랑 받아가지고 뭐 예. 역주행했으면 하는 노래요? 예예 예. 없어요. 숨은 다, 명곡 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명곡인데 숨어 있긴 좀 그러니까 그냥 원래 유행했던 노래들 다시 저희 데뷔곡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데뷔곡이 플라이인 줄 알아요. 네, 플라이인 줄 알아. 네, 플라이가 3집 타이틀곡이었어요. 아 근데 데뷔곡이라고 하니까 작가님 바로 아시는 아이리. 네, 멤버가. 저희가 아이리 멤버라는 이 데뷔곡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도 몰랐어요. 어. 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만 리멤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 리멤버. 네, 노바디 리멤버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뭐 역주행할 일은 전혀 없어요. 왜요? 아니 뭐 그렇게 막 역주행할 만한 노래는 아니에요. 역주행하면 다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해외에 있어도 나와야 돼요. 해외 있어도 뭐 전화 연결이라도 네. 할게요. 아니 비행기 타고 올게요. 빨리 광고 들으래. 알았어요. Here we go.
자, 시간이 없어 돌리판을 바로 마지막 돌리판을 돌리겠습니다. 누가 돌리시겠습니까? 이번에 그래도 투카 씨가 이 투컷. 지금 금손을 다 시작했으니까 너 한번 나가봐. 진짜 자, 투컷이 마지막으로 돌리고 시간. 잠깐만 에픽하이는 시간. 1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영식아 아까 해내라. 처음은 엄마웨이를 뽑았었죠. 네. 야, 이번에 진짜 또 나오면 금손이에요. 크러쉬의 러시아어가 나왔네요. 네네. 이 상황은 없던 일로 할게요. 이 상황은 뭐 불편해요. 더 재미없어요. 정말 더 재미없고 네. 한 번도 몰라. 이게 해지 한 번만. 해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투카 씨, 고, 고, 고. 어,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우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돌리고 재미없는 에픽하이. 투카 씨가 해낼 겁니까? 볼게요. On my way. 아... 집에 가는 중이야. 니네 이제 집에 가는 중이야. On my way. 야... On my way를 들으면서 인사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크러쉬 노래를 갑자기 듣는 건 이상하죠. 아, 그렇다고 뭐 크러쉬를 뭐 저희가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네, 헤이즈 씨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헤이즈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내 노래 또 나오겠구나 이러고 듣고 있었을 거예요. 네, 헤이즈 팬분들한테도 시간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하고 저희 에픽하이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투어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1위 하길 저는 개인적으로 빌겠습니다. 네, 할 것 같아요. 곧 네, 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미스랑 우리 투컨 타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